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일상을 조명하는 슬기로운 비대면 시대 순서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 공공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공앱 개발 붐이 일자 대구시도 동참을 했는데요. 대구형 배달 플랫폼 개발자를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대구시하고 민간기업이 손잡고 음식 주문 중개, 그리고 음식점 예약, 음식점에서의 현장 주문과 현장 결제를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도 배달앱이 있었지만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니까 대구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수수료를 대폭 낮춘 앱을 만들면서 음식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 것이 대구형 배달 플랫폼입니다. 작년부터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배달앱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구형 배달 플랫폼은 이제 민간 앱 자체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와 대구시가 협업하는 관계로 소유권 자체가 대구시에 있는 그런 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좀 전문성하고 대구시는 시군구를 통한 홍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대구시는 공공 앱이라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배달 지원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배달 앱하고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배달앱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한6% 이상입니다. 최소 6% 이상인데 여기는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의 운영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 최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모든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민간 사업자가 집니다. 대신에 대구시는 홍보비라든지 쿠폰 발행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리고 앱 전체 지원 금액은 한 3년간 20억 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과를 봐서 지원 금액에 대한 조정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점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주문 평균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대구형 배달 앱을 쓰게 되면 기존의 앱을 쓰는 경우에서 한 주문당 한 1,000원 정도 주문을 통한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형 배달 플랫폼은 단순히 음식 주문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예약하거나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간편 주문, QR코드를 통한 간편 주문, 그리고 간편 결제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취약했던 급식 의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좀 배달 플랫폼을 하면 앞으로 대구에서 생활하는데 좀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배달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과점하고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배달 대행이 아니라 전부 음식 중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를 높이면 음식점의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향후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구 시민 전체의 어떤 편익이 해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 중개앱과 관련돼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먼저 개입을 한 것이고요. 배달 대행 앱 분야는 배달 기사와 음식점과의 거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상호 이해상충에 문제가 조금 있고 저희가 섣불리 개입하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구를 통해서 개입이 필요하다면 대구시가 충분히 개입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전문가의 역량이 좀 필요해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제가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ICT 기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배달 서비스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달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좀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음식 점주분들이 수수료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음식 점주분들이 코로나로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형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좀 경감해서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